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삼성인데 철시즌이에요, 철시즌.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냥 철시즌에 이때까지 그냥 분석을 안 해서 한번 가는 거고. 이제 장어 개쓰고 이거는 뭐 이제 쳐봐야 아는 거고. 와, 근데 잘 떴다, 잠재가. 그래서 오구정의 또 이제 김시진입니다. 김시진. 사실 안 볼까잖아요, 형님. 철시즌 근데 투구폼이 되게 이쁘지 않아? 뭔가 다리를 학처럼 들어봐봐. 학처럼 들어, 학처럼. 초구입니다. 그래서. 싹? 아, 이쁘다. 들어옵니다. 싹? 아, 이쁘다. 들어옵니다. 이게 학처럼 이 드는 투구폼이 삭, 삭. 구속 괜찮고. 이건 참아내네요. 약간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막 투심 느낌은 없네. 그러니까 투심 구종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도 포스였어요. 아직 겸 해달라고. 언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아직까지 지금 아직 할 게 없어가지고. 아, 네, 좀 이따가 그 좀 생각나면 할게. 아직 지금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래서 바퀴수 맨날 그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바퀴수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수가 하면. 아, 이제 다 이거 요거 하고 이제 게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이네요. 딱 상단 직구 좀 볼만하다. 상단은 조금 볼만하네요. 이거 보면은 요 가운데 상단 있잖아. 그치만 근데 직구가 이제 구종 등급이 S라는 게 이런 건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데 투심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투심. 그지? 여러분들은 이제 내 실력에 대한 질투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공에 끌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완전 뺏어도 돼야겠는데. 완전 뺏어도 돼야겠는데. 이게 아까 이재학이랑 확실히 달라요, 그죠? 이재학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면 좀 구분이 되겠는데. 이재학이랑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틀린 것 같아. 이게 직구랑은 좀 구속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재학만큼의 그런 뭐 직구가 자체가 일단 투심성으로 오니까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제구도 좀 흔들리고.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평이니까 뭐라 해야 되나, 좀 보통 평범한 느낌? 그냥 코스를 되게 전통파 느낌이네요, 진짜. 그걸 먹고 들어왔어. 일단 그냥 스탯 자체가 악랄하기 때문에 그냥 뭐 못할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커브 괜찮네, 잠시만. 커브 예리한데, 잠시만. 커브 나쁘지 않아. 커브는 진짜 괜찮은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구속 차이가 나는 건 다행인 거죠. 구속 차이로 인해서 이제 타이밍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커브는 일반적인 커브에서 조금 뭐 더 뭐 좀 아래로 떨어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아, 근데 제구가 많이 흔들린다. 이 잠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워가지고 김시진 잠재를 봐야 되는 거죠. 한 단계씩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C가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체력 아직 있네. 슬라이드 체력이 되게 좋네. 철 안으로 쓴 건가? 그때 이제 번트 잊을 수가 없는데. 아,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잠시만, 이게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약간 유현진 느낌인데. 그냥 유현진 슬라이더 이렇게 오거든요. 약간 이쪽으로 던지니까, 꺾어서 던지니까, 상단쪽 꺾게 던지니까 좀 승천하는 느낌은 있다. 그치? 뭔가 쭉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요거를 좀 도달하는 느낌? 그죠? 스타이크 들어오다가 쭉 꺾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커트 같은 거는 타이밍만 맞으면 커트가 되잖아, 파울 커트가. 카운터 잡기용은 되겠지만 삼진 잡기용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체인지업 맞아. 체인지업도 똑같을 것 같아. 체인지업도 약간 유현진 느낌일 것 같긴 해. 초고 갑니다. 그죠? 맞네. 비슷하네. 볼 건 없는 것 같고. 스탯으로 승부하니까 유현진이랑 똑같은 부류라 보면 됩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원나잇 말고 또 원나잇 해가지고 좀 쏘그려졌네. 수가 있는 것이죠. 유리한 카운터.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체험해볼게요, 형님. 아무리 재고 차이지 않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거는 뭐 그게 어쨌든 투구수, 투구의 움직임, 뭐 공의 움직임에. 3구째. 오케이. 요 정도로 볼게요. 그냥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음은 여러분들 국창민, 심창민. 요것도 대회셨는데 궁금하신 거 많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국가까지 찍으셨고 방송 좀 더 하지, 한 3시 반까지 하지. 뭐 편집 존나 개빠르게 해가지고. 자, 포신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원정이랑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 보자. 원정이랑 다 움직임 다르잖아요, 봐봐 여러분들. 다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사이드암, 전통 사이드암이랑 좀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들. 봐봐. 움직임 존나 심하잖아, 이게. 투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투심을 봤죠?
근데도 이 정도 급은 아니었, 이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좋은 볼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은 진짜 완전 정통 사이드 이런 형님의 속도도 그렇고.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 근데 공 존나 묵직하다 진짜. 와. 당연히 저 국대면 쓰겠다. 왜냐면 이게 심창민 기존 시그 심창민은 스탯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쓰는 거잖아요. 구종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고 갑니다. 와, 근데 움직임 존나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투포심이 움직임을 이제 상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좋은 투구입니다. 이렇게 몸쪽 같은 경우도 팍 꽂히고 그지? 형님 방송 다음에 오실 때 바로 하겠습니다. 저 기억하고. 왜냐면 또 쏘시는 거 의미가 있어. 근데 커브도 야 느릿하고 좋다. 어쨌든. 뭐를 골라내는 기계가 커브를 유인구로 좀 잘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근데 커브 괜찮다. 권호준은 이제 너무 다른 구종이 좋다 보니까 커브를 맞았습니다. 좀 눈에 보이는데 신창민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네 개면 딱 적당하고 그냥 딱 그거죠. 맞습니다. 괜찮아요. 권호준까지 합치면 와 이런 거 못 참아 이런 거 이런 못 참습니다 이런 거. 근데 못 나간다 맞다. 이야 물건이네. 물건이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응? 됐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나가야 돼. 어차피 바꿔야 돼. 슬라이더 봅시다. 슬라이더. 와, 근데 진짜 개쩌네 진짜. 근데 진짜 쓸 약간 메리트가 있다. 근데 싱커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주자 있을 때 폼, 나 주자 있을 때 되게 그거 와인드업도 되게 셋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되게 빠른 걸로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형님. 안에 카톡 남겼는데 아까 확인했어요 형님. 아까 메시지 떴어요 형님. 아 그렇지. 뭐 근데 국충현 만약에 뭐 없으면은 뭐. 근데 국충현 쓰기 맞긴 해. 그러니까 근데 슬라이더는 주 무기로 던진다기보다는 가끔씩 던지는 게 맞겠다. 막 와 막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죠? 그죠.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커터만큼 꺾이는데 그냥 그러니까 슬라이더 커터처럼 꺾인다고 하면 이제 뭐 밋밋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체인지업이 좀 중요하네. 체인지업이 아까 그 원종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죠? 봐봐 얘는 약간 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이게 원종현은 그게 아니거든. 그냥 정통 체인지업처럼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건데 위로 약간 올라갔다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 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없고 직구로 다 떨어진 느낌이다 보니까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 요런 느낌이면 헷갈리죠. 다시 변화 그런 느낌입니다. 원볼트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6푼 5홀이 4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그죠? 있습니다. 원볼 2구째. 근데 체인지업 좋다. 체인지업 괜찮네. 3구 기다립니다. 좌회전으로 카운트를 잡는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 원종현과 이제 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평가는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그 아마 오늘 올라가는 게 국창민일 거. 국창민이랑 제가 한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